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보성의 차박물관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특별 전시가 있어서 왔습니다.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 도구전 함께 보시면서요. 보성의 차박물관 함께 구경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차박물관에서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 도구전이 있습니다. 한국 차박물관 특별전에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 도구전, 한국차박물관 특별전이 있습니다. 한국차박물관에서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 도구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국차박물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실가의 차 도구전, 한국차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 도구전은 의친왕 기념사업회 보성군 주최 주관입니다. 기증 전시실입니다. 보성 덤벙 분청 사기입니다. 한국차박물관 특별전 대한제국 황실의 황실가의 차 도구전입니다. 대한 황실 계보도 황실마다 차 도구가 약간씩 다르네요. 대한 황실 후손 차 살림입니다. 창동국 낙선제 이방자 여사는 일본 천황의 사촌 동생으로 고종황제의 3남 명친왕과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 도구전입니다. 대한제국은 조선의 26대 임금 고종이 수백 년간 이어온 중국 사대주의를 끊어내고 당당한 독립국을 선포해서 1897년 수립된 전제 군주국가입니다. 1893년 고종황제의 둘째 의친왕의 정실, 왕비의 친왕비 김씨의 군부인 시절 시어머니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아 경복궁 건청궁에서 함께 생활했고 을미사변 당시에 변을 피해 담을 뛰어넘어 의화궁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것은 경복궁의 건청궁
커피 카페트입니다. 운현궁입니다. 대한제국의 황궁 덕수궁입니다. 창덕궁의 희정당입니다.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입니다. 창덕궁의 수강제입니다. 창덕궁의 낙선제입니다. 사동궁입니다. 대한항실의 후손 차살림입니다. 차생활실입니다. 여기는 중국실입니다. 여기는 일본실입니다. 다다미. 이쪽은 유럽실입니다. 세계 차 교육실입니다.